안녕하십니까. 예. 문제 다 풀어 오셨죠, 그죠? 아, 저번에 풀어 오셨어요. 어디까지냐면 저번에 보면은 제가 그 6페이지서부터 수용구까지 6페이지서부터 그 45페이지까지 풀어오라 그랬죠. 예,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약집은 다 갖고 오셨나요? 요약집 가셔서 요약집 천천히 이제 보기로 하는데, 일단은 문제로 먼저 간다면 앞쪽 파트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페이지 6페이지를 문제집으로 가서 6페이지를 가시면은 지금 부동산학의 개념은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답만 보면은, 자, 1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하셨어요? 4번이 정답이죠. 찾았습니까? 4번이 정답이어서 답만 좀 체크한다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이념이, 추구하는 이념이 있어요. 일반적 이념. 그래서 일반적 이념이 이용을 잘하자라는 것은 형평성이에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죠. 효율성.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적 주체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강조가 되죠. 근데 이제 분배를 잘하자라는 것은 형평성이죠. 그죠? 분배. 그래서 형평성이기 때문에, 자, 이 형평성은 공적 주체 중심이에요. 자, 이건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공공. 그럼 요거는 답만 체크하세요. 답만. 정답은 4번이 틀렸죠.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는 민간분에 한정할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겠죠. 그죠? 그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정답은 몇 번이 가장 틀린 거죠? 4번이죠, 4번. 4번에다가 체크하신다면,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순수과학이에요, 종합응용과학이야. 종합응용. 그래서 단순 순수과학이다 하면 안 되죠. 그럼 단순 순수가 맞습니까? 종합응용이 맞습니까? 응용.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답만 좀 체크하시는 걸로 가고요. 넘기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기시면은 이제 어디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냐면, 9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이에요. 본격적이기 때문에 이제 보는데, 일단은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4번은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활동에 관련한 설명에다 오른 것은, 자, 이것도 기출입니다. 기출이어서, 기업 공중지표 지하 3차원 공간 맞죠? 그 다음, 니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윤리적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거래 당사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디귿이 맞죠?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배려며, 리을에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대문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자, 우리가 그렇긴 하는데 우리가 대인 활동만 해요, 대물 활동도 해요? 두 가지 다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활동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체계화된 이론 활동 이름으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됩니까? 둘다 강조됩니까? 둘다 강조되고, 임장 활동할 때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대인이 아니라 대물이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만 맞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건 답만 체크하죠. 부동산학의 개념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은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 3번, 4번이죠?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시설 유지관리가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가 별표를 하나 쳐보시는데,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지 또 나왔어요. 감정평가 시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암기하는 비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여기선 지금 관리만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관리. 그래서 관리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요거는 이제 아마 특강 때, 특강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또그이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할때또 제가 해드릴 텐데, 자, 여기서는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냐면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알다시피 관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만 있어요, 비주거도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은 우리가 아파트고 비주거용은 사무용이거든요. 근데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그 예전에 강의할 때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4번은 맞히기 쉽죠. 요거, 그죠? 4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 요거 들었는데, 요거 나중에 제가 이제 감정평가 시험을 놨기 때문에 나중에 또그 암기 기법으로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프린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고. 자, 오른쪽 제가
부동산의 개념에서 거의 다 뜬다고 말씀드렸죠. 요약집으로 가볼게요. 요약집 가셔서 정리 좀 합니다. 자, 요약집 가셔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그래서 이 저자분도 요약집을 잘 쓰셔서 4페이지서부터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가 시험 문제 거의 나와요. 여기를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건 법경기죠. 법경기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잡자.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게 들어가죠. 법률적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 기술적이다. 법경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이 눈에 안 보여요? 인간 눈에 보여요. 유형이고, 얘는 무형이라고 했었죠? 무형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술적은 물리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공자 환희 기술. 공자님의 환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건강 상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시옷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시옷 들어가죠, 그죠? 자산 안에 이제 자본이라는 게 들어가고,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하고, 내다 팔면 상품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법률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습니다. 협의. 민법까지만 협의죠. 민법은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협의 부동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하고요. 광의는 민법만 아니라 의제 부동산도 들어가죠. 광의는 이제 협의 부동산만이 아니라 협의의 부동산의 민법만이 아니라 여기 플러스 의제중부동산이 들어가요. 의제중부동산. 그래서 이게 개별법에 나와 있죠. 자, 그럼 자동차도 의제중부동산에 들어가죠. 공장재단, 강업재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 안 들어가죠. 공장재단은 공장재산의 집단이니까 이것도 그냥이요. 이것도 의제중부동산에 들어가니까 법률적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부동산이라는 건 개념이 빠지죠. 복합부동산은, 복합부동산은 뭐와 뭐가 결합된 상태예요. 토지하고 건물. 하나 일체로 거래되죠. 근데 우리는 법으로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상의 개념으로 봐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시험 문제 한 문제 배정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끊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문제로 갑니다. 아마 여기까지 딱 끊고 문제를 냈을 거예요. 이 저자분이. 그럼 가볼게요. 여기까지 나와 있는 문제는, 자, 일단은 여러분이 넘겨보시면은 6번이에요. 6번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6번 가시게 되면은. 자, 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시옷 들어갑니까? 그럼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자산이니까 나머지가 다 기술적이죠? 그런가요? 그거 잡으시고요. 잡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8번의 부동산 개념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는 이제 답만 보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건 복합 건물이에요. 이건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부동산이 되고, 그 다음에 9번에 3번을 봅니다. 자,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전환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개체에 인정되는 광의 부동산은, 이건 경제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에 들어가죠. 그죠? 대답 좀 해주세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지금 여기 제가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10번은 뭘 내셨냐면, 10번 한번 가볼게요. 자, 10번은 뭘 내셨냐면, 자, 굉장히 웃기죠, 그죠? 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건물을 의미합니까? 그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죠. 여러분들도 웃는다는 건 이제 공부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1번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갈까요? 15번? 15번 가시면은, 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3번. 좁은 의미와 준부동산을 합쳐 광이라고 하죠. 근데 자본 자산은 기술입니까? 경제적이 들어가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요약집을 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정착물. 요것만 이제 잡으면 끝나요. 넘겨볼게요. 정착물은 좀 강하게 갈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페이지에 5페이지로 가시면은,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푼 게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요 세 가지고 이제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을 다 끄는 게 나오고요. 정착물이라는 게 나와요. 정착물. 그럼 정착물은, 자, 민법에서 그가 토지죠. 그래서 민법은 토지 정착물 얘기를 해요. 그럼 정착물은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 계속적 정착이 돼야 되며, 영구적이나 항구적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그죠? 영구적, 항구적. 계속적이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 위에 부착이 돼서 어떻습니까? 이동할 수가 없죠. 그 토지 위에 암만 동산이라도 이동할 수 있다, 쉽게 이동할 수가 없다. 없어서 우리가 부착이 돼서 고정된 물건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게 거래시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있고 토지의 다른 부동산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갑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5페이지의 아웃라인을 잡으시면 토지와 독립된 게 있고 토지와 일부가 되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는 토지의 종속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건 이제 토지 정착물로서 요건 민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종속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종속 정착물. 독립입니까? 종속입니까? 종속이고 다른 부동산은 별개죠. 그래서 이건 독립 정착물이다. 요렇게 우리가 봐요.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왔던 게 건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건물은 개념입니까? 독립되어 있습니까? 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들어가죠.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명인 방법 들어보셨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들어가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권원에 의해서 타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갑돌이가 을돌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독립돼 있죠. 그죠? 그러면 타토지의 권원이라는 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건 의뢰가 아니라 갑의 소유로 가는 거죠. 독립인데. 자, 우리가 담장이나 축대는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를 못 드렸죠. 담장, 축대. 그 다음에 국어라는 게 나왔어요. 국어. 국어는 작은 도랑이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가 돼버리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여기까지만 가시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갈게요. 그런데 우리 학계론에서 말한 거는 그냥입니까? 학계론은 부동산 정착물입니까? 우리 건축 설비 같은 걸 얘기를 해요. 픽처라 그래서. 그래서 영미법상입니다. 영미법상. 영국과 미국법이죠. 그래서 부동산 정착물이라 그래요. 학계론에서는. 정착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미법이라는 거니까 영어가 들어가겠죠. 그럼 영어가 들어가는 건 픽처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픽처라는 건 뭐냐면 고정된 물건이에요. 자, 철근이 원래 원자재인데 여기 벽에 철근이 있겠죠. 그죠? 그럼 철근이 있으면은 그냥입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까? 그럼 고정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건축 설비 같은 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점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전 두 가지를 찍어요. 부착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뭐 나머지 거 있긴 하면 제가 이따가 부연설명 하는데 거의 기출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 물리적으로 저기 벽시계나 이 형광등은 그냥입니까? 제거할 수는 있습니까?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벽시계는 자 효용이나 기능에 손실이 없죠. 그러면 저건 그냥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형광등은 그냥입니까? 원래는 동산이었습니까? 원래 동산이야.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건 진짜 처음 보네. 그냥입니까? 아예 정착이 돼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죠. 이걸 띄게 되면은 우리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다 손실을 준다. 그럼 이거는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관계가 건물주가 임대인이잖아요. 그럼 건물주가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로 되죠. 근데 임대차 계약을 보통 2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이건 동산에 들어간다. 동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산의 3종 세트가 우리 시험에 나왔거든요. 동산에. 동산의 3종 세트가 임차인은 차가 들어갔죠. 그럼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따라서 차는 동산이다. 아, 이렇게 외우셔야죠. 그 다음에 가식중의 수목이라는 거는 거짓가짜를 써요. 그래서 임시로 심은 묘목, 가식중의 수목도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문제 풀다면 경작수확물이라는 게 나와요. 경작수확물은 경작을 요구하죠. 수확해버리니까 그냥입니까? 토지로부터 분리시킵니까? 분리시켜서 나중에 동산으로 나중에 팔아먹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있다가 두 문제나 했던데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그럼 과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토지에. 그러면 자연과실은 나무나 여러에 나는 단연생 식물은 산에 나는 거죠. 그냥이요. 이건 통째로 넘겨버려요. 정착물이에요. 근데 인공과실 같은 거는 벼, 보리, 옥수수 같은 거는 수확을 하죠. 이건 이 토지 소유자가 수확을 해서 분리시켜서 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까? 동산입니까? 그럼 이건 그냥이야 뽑고 넘겨. 다시 한번 어떻게 넘겨? 다시 한번 뽑았네. 그죠? 그럼 정착물이 아니야? 아니고 동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아마도 요거 위주로 나왔을 거예요. 문제 가볼게요. 다릅니다. 자, 들어가볼게요. 문제를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9페이지 가시면은 5번 문제입니다. 9페이지 5번 찾으셨습니까? 5번. 자, 요것도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였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래서 5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맞춰보세요. 감정평가. 꽤 이 저자분도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많이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5번이 틀렸습니다. 찾았죠? 자, 임무에 관한 법률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면, 자, 독립된 거죠? 그럼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있다.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런가요? 아까 위에 있는 건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7번 갑니다. 자, 7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소유권이니까. 자, 민법에서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상 아까 어디까지였어요?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자, 민법 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의 토지 상하에 미치죠.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죠.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틀렸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넘길게요. 자, 11번 괜찮습니다. 11번. 11번. 11번이 기출이에요. 기출. 이게 아주 오래된 기출입니다. 11번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지만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그죠? 근데 굉장히 이제 오래된 기출 문제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가볼게요. 그래도 우리 봐야 되니까. 실무 찾으셨습니까? 하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20년 전 된 거는 뭐 몇 대는 다 외웠는데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니까 기출인 것만 알아요. 그죠? 갈게요. 1번 보고 있나요? 부동산은 물적 재산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광해 부동산의 중부동산 등으로 개념판을 확대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중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실생활의 필요로 구분돼서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죠. 둘 다 틀렸죠. 그죠? 자, 물리적 개념이 아까 기술적은 공간이 있었어요. 공간은 공중지표 지하의 3차원 공간이죠. 통틀어 입체 공간이라고 하겠죠. 맞습니까? 3번. 4번이 기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볼게요. 여러분들 밑줄 쳐보세요. 자산 생산 요소 상품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경제적이고. 위치와 환경은요? 기술적이에요. 다 틀리죠. 그래서 소유권 및 그 어떻습니까?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만 법률적이 되죠.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다 지우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정착물인데 밑에 아까 경작 수확물 기억나십니까? 이 정착물입니까? 동산에 들어가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로 이제 기출 문제를 해놓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죠? 12번도 기출입니다. 12번. 기출이기 때문에 다 볼게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하죠? 공장재단, 강업재단도 부동산 주나요? 취급하죠?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됩니까? 뭐로 간주되죠? 동산이죠. 아까 3종 세트 들어가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럴까요? 자, 민법상 또 나왔네.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다음에 부동산은 걸리는 걸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맞죠? 자, 이걸 이제 감정평가 시험을 뺏겼어요. 23번 문제입니다. 13번이 감정평가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를 강의하는 거는 딱 보면 이거 감정평가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임차인의 정착물을 뺏겼거든요. 아까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죠. 그래서 그게 13번에 5번을 보세요. 찾았습니까? 이게 학교론 문제 처음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 임차인 설치한 것은 정착물로 부동산을 취급합니까? 동산에 취급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12번에 공인중개사를 13번에 뺏겼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뺏겼는데 그냥입니까? 좀 길게 늘어났습니까? 아까는 임차인 정착물 했는데 얘는 길게 늘어난 것 뿐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를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제가 칠판에 적은 건 공인중개사 평가를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얘는 안 나옵니다. 그죠? 넘기세요. 자랑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6월 13일 날 감정평가를 봤거든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강의 자체.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법 바뀐 게. 그래서 세법도 몇 개 나왔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소스를 갖고 올 겁니다. 나중에 빠지지 마세요. 적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저는 이제 뭐냐면 소문이 이렇게 돌아요. 아, 송석 교수는 쉽게 한다. 야매의 왕이다. 그러나 적중은 안 될 것이다. 적중은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도 이제 기출을 모아놨더라고요. 한번 같이 갈게요. 다 읽어볼게요. 올바른 건 다 보였습니다. 기억.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맞죠? 경제적 자본 자산 맞네요.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하죠? 부동산 권리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까 다 뺏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저자가 기출됐던 걸 다 하나씩 집어넣은 거죠. 느낌 오십니까? 근데 이거는 이분의 잘못된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디귿포기. 어머, 디귿포 틀렸지? 시골 안 들어가는 거 골라봐. 어머, 깜짝아. 잘한다. 그죠? 경제적.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뉘을이에요. 자,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매년 경제 노화자는 나무나 다른 생식물은 정착물로 간주? 되죠. 되고, 중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되지 않는다, 될 수도 있다.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그 정착물로 인정돼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임목이요. 그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따 오른쪽 책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미음. 중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들어가죠? 자, 이거 주의하세요. 이 중부동산은 협의에 들어가요, 광의에만 들어가요. 협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맞는 것만 고르시면 어떻게 돼요? 기억, 눈, 니음 세 개인가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이 기출이에요. 16번 기출. 기출 이렇게 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이 감정평가에서 뺏겼는데 자, 요게 물리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그 물리적으로 제거해도 건물 기능 효용에 손실이 없죠. 그거 물어봐요. 동산으로 보겠죠. 그런가요? 자, 2번. 좀 전에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제를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른 생식물은 정착물로 간주되고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2번이 정답인가요? 정착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종물로 구분되죠. 정착물은 그냥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고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게 있고 토지의 일부가 간주되는 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체크 되셨어요? 이렇게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약집으로 가볼게요. 요약집 가시면은 토지의 용어로 가겠습니다. 토지 용어. 자, 요약집.
자, 페이지로는 우리가 8페이지죠. 8페이지. 특히 이제 7페이지로 가시면은, 7페이지에 가시면은, 제가 그거 알아요? 차장천원이라는 거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차장천원은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지목을 두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전답과, 그 다음에 하천, 제방, 국어, 유지고, 대지라 그래요? 지목을 대라 그래요? 대. 자, 사찰용지예요? 종교용지예요? 사찰용지라는 건 없죠.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특히 이제 넘기시면은, 우리 시험 문제에 국어와 유지를 바꿔냈었거든요. 국어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작은, 인공적인 작은, 우리가 노랑이죠, 그죠? 수로고, 유지는 우리가 물이 저장되어 있는 저수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와 유지를 바꿔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지금, 후보, 자, 대지, 택지, 부지라는 게 있나요? 자, 근데 제가, 뭐하고 뭐가 잘 나온다 그랬죠? 부지하고 택지죠. 대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대지는 지적법상의 대와 건축법의 대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지하고 대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럼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죠? 부지, 부지. 부지는 펄부자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모두 일컬어냅니다. 그럼 건축용지만 들어가요? 건축할 수 없는 하천부지도 들어가죠? 그럼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다? 부지. 근데 택지는 어떻게 돼요? 건축이 가능한 땅이죠? 감정평가상 우리가 토지가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가져갔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후보지 ENG가 있나요? 그래서 저자분이 또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지의 용어를 알아야 이게 제가 금을 넣으면 후보지고 안 넣으면 ENG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이 저자분은 해놓으신 게 왜냐면 주구장창 지역 상호관이냐 지역 내가 나오거든요. 그럼 후보가 상을 타잖아요. 그럼 상호관 나오면 뭐예요? 후보지. 지역 내 나오면 ENG인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걸 깼어요. 깨가지고 자 이게 지금 이 농지가 이제 택지로 바뀌느냐 택지 안에서 바뀌느냐를 중점적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문제를 풀려면 이 전체적인 용어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자 우리가 택농임이에요 임농택이에요 임농택이죠. 그냥입니까 인권택 감독의 동생입니까? 동생이죠. 농태만 피니까 인권택 감독이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영화 감독을 전수해 줄게. 소분류예요. 대분류예요. 대분류죠. 그럼 택지, 농지, 임지가 있죠. 그죠? 그럼 이 안에서 바뀌느냐 아니면 이 선을 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을 넣으면 후보지고 선을 안 넣으면 이행지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주거용, 상업용, 고업용이고 전답과 그 다음에 이거는 용재림과 신탈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선을 넣으면 이게 무슨 지가 돼요? 후보지가 되죠. 지역 내입니까? 지역 상호관입니까? 지역 상호관. 상호관 나오면 후보지죠. 근데 안에서 바뀌면 뭐죠? 이행지죠. 이행지.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소분류로서 자 이건 그냥입니까? 지역 내입니까? 지역 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 연습 게임 할게요. 이렇게 바뀌면 무슨 지예요? 이렇게 바뀌면 이걸 냈거든요. 그죠? 이따가 보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가 볼게요. 다음은 뭐랑 뭐랑 또 구분하셨나요? 다음은 필지와 핵지를 구분하셨나요? 자, 필지는 제가 필지 그러면 닐 들어갔죠. 그럼 경제적이요? 법률적이요? 법률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필지 그 뭐냐? 법률적 그러셔야 돼요. 그럼 법률적이라는 자체는 법에 나와 있죠. 네. 그럼 우리가 지적법이나 등기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의 집원이 묻는 면적 단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죠. 그럼 지적법에서는 등록 단위라고 하고 등기법에서는 무슨 단위라고 하죠? 등기 단위라고 하죠. 맞죠? 그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나타냅니까? 소유권이에요. 근데 평가할 때는 필지 갖고 해요? 획지 갖고 해요? 획지. 감정평가할 때 쓰죠? 그럼 감정평가할 때 우리가 거래활동할 때 자 보통 자 소유권을 보고 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러면 가격 수준이 나왔다 돈을 보면 어떻게 돼? 가격 나오면 무조건 핵지예요.
그럼 가격 나오면 경제적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고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필지가 한 핵지가 되면은 개별이고 한 필지 여러 개의 핵지로 나누면 구분이에요. 그다음 여러 개 필지를 하나의 핵지로 묶었으면 일괄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나지죠. 건부감가가 원칙이죠. 근데 개발지향구역에서는 건부증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자 우리가 공지와 공한지는 다르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공지라는 게 있어요. 자 공지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전체 대지 면적에서 자 요게 이제 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이게 건축 면적이에요. 그럼 건폐율을 70평 놨다면은 100%에서 70%죠. 그럼 나머지 30%가 뭐다? 공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건물을 제외하고 건물지는 우리가 건축법령에 의해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필지에 남은 비어있는 땅을 얘기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넘겨보세요. 공한지는 똑같아요? 달라요? 공한지는 다르죠. 자, 공한지는 한가란 자가 붙었죠. 자, 그럼 이거는 집가상승을 노려요. 자, 투기 목적입니다. 방치하는 게 나오면 자, 요거는 공지다, 공한지다. 공한지. 그다음에 휴유지와 휴한지와 유유지는 다르죠. 휴자는 실류자예요. 그럼 시계한다 나오면 무조건 휴 찍으셔야 되고 놀리는 거 나오면 유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시험 문제는 맹지만 배정됩니다. 대지는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 대지는 있다가 나오면 해 드리고 맹지는 도로의 접선면이 있다 없다? 없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넘겨 볼게요. 소지 있죠, 소지. 소지는 원지라고 합니다. 아직 개발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소박하냐, 넌 원시적이냐. 그래서 이 소지를 원지라고 한다.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는 감가가 되겠죠. 포락지 잘 납니다. 별표. 포락지는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는데요. 시골 토지가 비가 와서 절토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아니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 지반이 절도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를 우리가 바다 하천으로 보는데 포락지라고 하고 한계지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입니다. 농지와의 경계선이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이 저자분이 어떤 문제를 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7번이 작년 문제입니다. 따끈따끈하죠. 그 잡을게요. 7번. 자 7번에 옳은 거 1번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을 제한으로 필지 내에서 비워둔 땅은 공지가 되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 등기. 아까 등기 기억나세요? 등기. 등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화 하나의 등록단이죠. 뭐다? 필지가 되고요. 자 빈지 법지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자 법지는 그다음입니까 법이 붙었습니까?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용가치가 없다를 가세요. 빈지는 해변토지죠. 그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용가치 있다라 가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과거에는 소유권 인정되는 전답 등이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의 바다를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가 되겠죠. 4번이 빈지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하죠. 아, 이거를 요번에 6월 13일 뺏겼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죠? 그러니까 작년 나온 거를 갖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감정평가 나왔기 때문에 보시고요. 5번 정답입니다. 소지 등의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적 토지를 소지라고 하죠. 맞죠? 답니다. 18번 갑니다. 옳은 거. 기억. 택지는 주상공로 용도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맞죠? 그러니까 이용되고 있는 건 건부지예요. 근데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건 아직 이용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면 이건 나지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니은에 택지가 용도상 불가분리한 게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입니까? 아니죠. 그럼 해설해 가보세요. 얘는 가격이 나와야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순위 비슷한 토지라는 게 나와야 되죠. 들었나요? 그다음에 디귿은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된 일단 토지 중에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가 됩니다. 표본지는 달라요.
자, 리을에 어떤 게 키포인트일까요? 지역 상호간. 뭐죠? 후보지가 되겠죠. 아니, 후보가 상을 타잖아.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야. 후보지. 그러면 기억만 맞겠지? 이게 19번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절묘하게 나왔는데 보세요. 자,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용도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의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그러면 그 내역이 그 안에서요 다른 용도예요. 그러면 선을 넘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죄예요? 후보지가 되겠죠. 그런가요? 택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전 이전 상태 토지는 소지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인가요? 됐고요. 넘길게요. 자, 이용 상태에 따른, 자, 토지가 틀린 거, 답만 보겠습니다. 답만. 자, 요거 20번의 정답 또 5번이죠. 물에 의한 심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허락지가 되겠죠. 다른 건 다 했고,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않은 거. 또 나왔네요. 21번은 1번. 지역 상호간 나왔나요? 무슨 지죠? 후보지가 되겠죠. 22번 다 볼게요. 22번은. 자, 다음 중 옳은 거. 자, 기억.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뭐죠? 해설을 봐야 되나요? 자, 이거 감정평가 시험제입니다. 감정평가 시험제. 거기다 감정평가 시험제로 적어놓으세요. 감정평가 시험제. 공지라는 게 떴어요. 따라서 공지. 마지막에 공지가 다른 법령에서 떴거든요. 근데 이게, 자,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나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나지는 사법상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공법상 규제만 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일본 기준은 답이 갱지 저지. 일본에서는 갱지 저지를 나눠버려요. 갱지와 저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나지가 일본의 갱지와 유사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법상의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왜냅니까?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습니까? 완전 소유권으로서 깨끗한 토지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저지는 갑돌이가 은행에다가 근저당 설정해서 돈을 빌려요. 그냥 사법상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셔야 제가 야매로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더 높게 평가될까요? 갱질까요? 저질까요? 자, 어머님이 머리를 주신 건 머리 쓰라고 있는 거예요. 자, 갱질은 그냥요 제한이 없어요. 저지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토지 중에서 어떤 걸 사겠어요? 제한이 없는 걸 사겠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더 높게 평가된다? 갱지가 높게 평가된다. 맞죠? 그럼 갱지는 그냥이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근데 얘는 그냥이야 제한을 했어. 은행에 갔지? 그냥이야 일을 저질렀어. 이건 저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저지. 그래서 이분이 낮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낮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되죠? 지금 볼까요? 토지에 정착물이 없죠? 뭐하고 뭐가 다 제한을 받나요?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죠? 그럼 이건 우리나라 나지가 아니란 얘기죠. 일본의 저지란 얘기, 저지. 해놓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저지가 옛날에 갱지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게 처음으로 떴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아시겠죠? 그죠? 이건 나지라고 된다, 저지라고 된다. 밑에 이 해설은 이 저자가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법상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이 토지는 도대체 무슨 토지라는 거죠? 저지라는 거죠. 일본의 기준.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봐봐. 일로 와봐요. 제가 아까 일로 와보세요. 필지는 닐 들어갔죠. 그러니까 법률적이 나와야 됩니까? 돈을 보면 핵 가죠. 핵지는 경제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법률상이라는 게 나왔어요. 법률 찾았어요? 그럼 핵지겠어요? 필지겠어요? 아까 필이라는 제가 법률이라고 했잖아. 아, 야매가 먹기 시작하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간평에도 먹혔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일로 와봐. 필지가 또 필이 있잖아. 그냥이야 필이 와. 그러면 경제적이야? 법률적이죠. 법률적. 왜? 리얼이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획지는 그냥이야 가격이 나와. 돈을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핵지는 가격이 나오거나 경제상이 나와야 되죠. 이건 법률상이니까 필지가 되겠죠. 필지. 소유권이니까. 이해 갔나? 디귿. 이행지는 그냥이야 지역 내야. 세분된 지역 내죠. 후보지는
지역 상황이죠. 아, 공인중개사 시험 뺏긴 거예요. 이 디그디그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근데 이게 미음이 공지입니다. 공지. 아까 공지 기억하세요? 네. 우리 공인중개사 나와 있는 공지랑 다른 겁니다. 법령이. 그래서 우리가 관련 법령 법령이 있겠죠. 네.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난시 피난 등의 안전이나 일조 등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둔 일정 면적의 부분을 공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 나왔던 아까 공지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법령이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별표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이야 미음이 나와. 미음. 아니 미음이 나온다고. 공인중개사 나왔다고 안 나, 아직 안 나왔다고. 안 나왔으니까 이거 나오면 공지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언더스탠드? 이해갔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나온 게 간평에 나오고 간평에 나오는 게 공인에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시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는데 난 느껴요. 왜냐면 PF도 공인중개사에 나왔던 게 감정평가 나왔던 게 PF 들어보세요. 좀 놓으시고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해 3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독립된 회사가 있었어요. 그냥입니까? 명목회사입니까? 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지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그게 3월 달에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10월 달에 뺏긴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것도 그냥이야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 요 지문의 세 줄이 그대로 공인중개사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별표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간평을 들어간 지가 지금 간평이 감정평가사에 학교론 들어간 지가 5년 됐어요. 딱 5년. 제가 5판을 만들었거든요. 요새 콜이 들어와요. 콜이. 감정평가사 다른 학원에서. 콜. 뭐라고? 자기 학원으로. 그죠? 왜냐면 이제 정리가 되니까 적중이 되잖아요. 그죠? 안 갔어요. 몸값을 높이려고. 그죠? 몸값을 높이려고. 아직 내가 고민해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떠야 될 거 아니야. 씨. 그죠? 거기 왜 가, 씨. 그죠? 그래서 안 갔는데 하여튼 많은 도움이 돼요. 저한테.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다 있으니까 저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문제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낸 거냐 아니면 기준이니까 여기 공지에다가 별표를 치셔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헛된 데 치지 말고. 쳤어요? 됐어. 분위기 좋아? 넘겨. 23번도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아까 봐봐. 놀라운 사실은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그냥 지역 상호관하고 지역내만 내다 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넘기냐 안 넘기냐가 낸 거거든요. 볼까? 긴장되지? 첫 번째 지문 있어? 네. 주택과 상업지 있어? 네. 일로 알라봐. 이렇게 가지? 네.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 그럼 뭐니? 이행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인 거죠. 요거 적중됩니다. 요거. 내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 이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자격 요건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저만 있어 박사학위가.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공인중개사를 계속 그 시험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박용덕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중개사법 아시죠? 저랑 이제 사이버대 같이 교수로 있거든요. 박용덕 교수님이. 그래서 박용덕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여기 또 동영상 분들을 많이 또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요새 중간고사 막 기말고사 보면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동영상 잘 듣고 있어요. 막 딱 오더라고요. 근데 있는데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23을 낸단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자, 왜 그럴까? 이건 나왔어요. 공인중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또 두 번째 볼까? 공업지 있어요, 공업지? 네.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뀌었죠? 그냥입니까? 안에서 바뀌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답이 있어, 전답. 전답 가가 있었죠? 가수원이 전으로 바뀌면 이것도 이행지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24번은 이 저자가 내신 분 거예요.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찾았어요? 자, 밑에 4번 있어요, 4번? 고압선 전하, 선하지 기억나세요? 고압선 아래 토지는 강가가 되는 게 선하지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건 다 똑같으니까 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5번 갑니다. 25번도 기출입니다. 공인중개사 기출입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지력을 해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쉰다는 게 나오죠? 네. 자, 쉬는 게 나오면 그냥이 돼요? 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휴한지가 되겠죠? 그런가요? 맹지는 맞습니다.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자, 봐봐요. 아까 필지와 핵지는 틀렸죠? 자, 등기 단위는 뭐죠? 필지가 되겠죠. 자, 후보지는 어디가 키포인트일까요? 지역 상호관과 전환되고 있는이고요. 아까 법지 기억하십니까? 뭐가 인정되고?
이용 가치는 없다는 거죠. 정답은 3개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나오고 토지의 용어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쉬세요.